아이쿠 직원들 안녕, JJ입니다. 그 로제 떡볶이로 유명한 배떡에서 새로운 메뉴가 나왔다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름하여 블랙 로제 떡볶이. 제가 몇 달 전에 배떡의 로제 떡볶이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주황색 빛깔이 아닌 검은색 빛깔로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트로 사왔어요. 어떤 맛이 날지 궁금하시죠? 함께 봅시다. JJTV. 자, 일단 가격을 얘기를 안 해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블랙 로제 떡볶이 세트, 이렇게 로제 떡볶이 1인분, 꼬마 단무지, 주먹밥, 튀김 세트까지 해서 가격이 18,000원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로제 떡볶이의 가격보다 1인분 기준으로 1,000원 더 비싸더라고요. 저는 근데 사실 맛보다는 비주얼이 좀 압도적이었어가지고 그것부터 한번 확인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와, 이야, 이게 뭐야? 일단 특이하다 싶은 점은, 야, 떡이 양념을 먹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떡에도 먹물이 이게 첨가가 돼 있는 건지 떡이 그냥 새까매, 거의 뭐 탄광입니다 지금. 그런데 로제 떡볶이 소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오징어 먹물 소스에다가 생크림을 섞었을 거잖아요. 뭐랄까 약간 식욕이 떨어지는 색상입니다. 잘못 보면은 그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막 영화에서 보는 뭐 그런, 예, 그런 이렇게 이게 뭐 맛있겠죠? 일단은 그릇에 담아와 보겠습니다. 일단 그릇에 옮기면서 봤을 때 냄새도 맡고 이랬잖아요. 굉장히 향긋하고 그냥 맛있는 로제 떡볶이의 냄새가 솔솔 올라옵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할 것이, 아, 오징어가 들어있어. 색깔만 오징어 먹물이 꺼뭇꺼뭇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오징어가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조리가 됐기 때문에 바다의 냄새까지 같이 느껴지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좋게 얘기하니까 또 이제 광고 받았냐고 오해받겠다. 떡볶이는 역시 신전 떡볶이. 광고 받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무시무시한 비주얼만큼 맛도 무시무시할지 지금부터 JJ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움큼 이렇게 잡고 그냥 한 번에 먹어줘야 돼. 브라보. 처음에 로제 떡볶이를 딱 한 입 먹었을 때 그 느낌이에요. 칼칼하면서 되게 크리미하고 쫙하면서 고소하고, 예상을 했던 것과 비슷하게 해산물의 냄새가 다 삼키고 나서 음미해 보면은 입안에서 살짝 오징어의 향이 감돈다고나 할까?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이고 맛있어요. 기본 베이스는 그냥 로제 떡볶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솔직히 눈 감고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은 좀 해산물 향에 민감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좀 알아채기 좀 힘들 정도의 그런 향. 근데 오징어를 같이 먹으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이 두 개를 한번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오징어랑 떡볶이는 안 어울릴 수가 없는 조합이야. 오징어 튀김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으면 맛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튀김만 빠진 거지. 뭐 그런 느낌. 그리고 떡의 쫄깃함과 이 오징어의 쫄깃함은 다르잖아. 두 개의 식감을 한 입에 딱 느끼는 거지. 아, 맛있다. 아, 솔직히 비주얼은 조금 먹기 싫게 생기긴 했어요. 외형만 봤을 때는 거의 도예먹급이잖아요, 이거. 근데 입에 들어가면은, 와, 환상적이네요. 아, 맛있어. 저는 그때 리뷰 촬영을 한 뒤로도 배떡을 몇 번 이렇게 먹어봤는데 쌀떡, 밀떡, 그리고 이게 밀떡 국수인가 모시기 그거거든요. 저는 이게 호로록호로록 먹는 게 좋더라고요. 진짜 맛있는데? 솔직히 신경 안 쓰고 먹으면 모르는데 계속 이렇게 한 입 한 입 먹다 보니까 일반적인 로제보다 고소함이 조금 더 센 것 같기도 하고 크림에서 나오는 고소함과는 카테고리가 다른 듯한, 말할 수 없는 그 아니 드셔보세요. 미묘한 차이예요. 로제 떡볶이를 원래 좋아하셨던 분들은 해산물 알러지가 있지 않는 이상은 누구나 다 좋아할 맛. 자, 여기다가 그 야채 튀김 딱 해가지고 딱 올려가지고 진짜 맛은 있거든요? 근데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별로 식욕이 돋진 않을 것 같아요? 색깔이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먹어야 맛있네. 이쯤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맛 표현 정도는 이제 그만해도 되겠죠? 그냥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런 거는 면 사리 먹듯이 먹어줘야지. 야,
이야, 비엔나 소세지 색깔 보세요. 이게 비엔나 소세지야, 이게. 분홍색과 빨간색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까만 비엔나. 그냥 로제 떡볶이에 들어있는 비엔나 맛이에요. 이렇게 뭉텅이로 먹을 때 자연스럽게 떡들 사이에 오징어가 같이 껴서 떡의 쫄깃함과 오징어의 쫄깃함이 싹 섞이면 맛있어. 이 정도 먹었으면 이제 밥을 건드려 봐야죠. 주먹밥 이렇게 해서 손이 많이 가. 주먹밥 그냥 이거는 반 정도에 뚝 떼가지고 넣은 다음에 소스에 비벼가지고 그냥 퍼먹으면 돼요. 무심하게 딱 사이에 껴있는 떡 반 조각. 너무 맛있네. 너무 맛있어. 근데 혹시나 이렇게 검은색이니까 안 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아니지롱. 일반적인 그냥 떡볶이랑 비슷한 정도의 매콤함입니다. 이 주먹밥이랑 이렇게 소스랑 같이 비벼 먹으니까 떡볶이의 생크림과 오징어 먹무 고소한 맛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참기름의 고소함. 김말이 하나 먹어볼게요. 이거 고로케였나? 뭐였는지 생각이 안 나네 이거. 감자 고로케. 거기다가 이거는 만두. 당면 만두예요. 이건 뭐지? 고추튀김 안에다가 속 채워놓은 거 있잖아요. 고기랑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동그랑땡 같은 맛 나는 거 그거. 이거 게살튀김이었나? 아, 게살튀김 떡볶이 올려야지 이거. 오늘 맛있다. 살짝 블랙 로제라 그래서 일반적인 로제랑 맛이 많이 다르겠지 하고 상상하고선 먹는다면 실망할 수도 있는 맛인데 그냥 뭐 로제 맛이겠지 하면은 생각보다 괜찮네. 오징어도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어우, 고구마 튀김 달달하고 바삭해서 좋네요. 자, 그럼 마지막은 밥을 그냥 소스에다 다 비벼가지고 비엔나 소세지 일부러 하나만 먹고 다 남겨놨어. 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거든. 계란은 뭐... 계란은 아예 까만색 란이 있나? 어떻게 이렇게 되지, 색깔이? 밥 짜게 가지고 비벼. 이 비주얼은 솔직히 별로지만 입에 들어갔을 때 맛있으면 되지 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 보기 좋은 떡은 하나 건들면 모양 망그러졌어. 그거 먹으면서도 막 미안해 이러면서 먹잖아. 이런 거 봐, 막 먹을 수 있잖아. 살짝 밥 비벼 먹을 때는 고소함이 더해져서 느끼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네요. 계속 먹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거는 단무지지 먹으면 되잖아. 와, 지금 입안에서 주먹밥이랑 떡이랑 오징어랑 메추리알이랑 비엔나가 동시에 씹혔어. 와, 이거 오지는데? 야, 생각해보고 마실 거란 따라놓고 아이 다 먹고 생각났네. 또 어떻게 끝내지? 어떻게 끝내지 이거? 잘 먹었습니다.